강의를 안 하신 분들은, 아, 근데 가족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증명하려 들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제가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서 이제 있어가지고, 이거 재밌는데? 이래가지고 뺐는데요. 왜 뺐냐면, 증명하려 들면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증명하려 드는 마음은 거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거지 같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야, 이거 뉘앙스 너무 다르죠? 거지다와 거지 같은 마음이다, 이거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거 블랙리스트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 얘기한 거랑, 그 사람이 그거 블랙리스트로 들어간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 한 글자가 완전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증명하다는 가만히 보면 합리화시킨다, 또는 그것에 대해서 회피한다와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뚝뚝했던 친구가 있어요. 애인이 아니어도 그냥 친구도 되겠네요. 특히 부부간에 이런 일이 더 많죠. 무뚝뚝했던 부부 사이에서 갑자기, 여보, 아침 식사, 나는 이런 거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도요, 제가 이제 아침 식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이렇게 조금만 뭐한 4, 5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안방 문을 열고 아버지한테 식사하세요 이렇게, 뭐 여보 식사하세요 뭐 이러셔야 되거든요. 엄마가 아빠한테 여보라고 하는 얘기를 54년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하시냐면요, 방문을 텅 열어요. 그리고 나와요. 엄마 뭐해? 그러면 또 대답 안 해요.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빠한테 나와서 식사하세요 이 신호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했어요. 엄마, 여보, 아침에 식사하세요 이렇게 한번 콧소리 한번 해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증명하려 들지 않는 거죠. 둘 간에는 아주 사랑이 꽃피고 계시구나. 그리고 아침 식탁에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아빠가요 고등어를 엄마가 껍데기 질기다고 안 먹으려고 껍데기까지 까서 그거를 살을 다 발라가지고 숟갈에 딱 얹어주면, 어머 싫어, 안 먹을 땐안 먹고요, 먹고 싶으면 그냥 좀 먹고, 그걸 얹어주시더라고요. 신혼이신 거죠. 그냥 사랑 전선에 이상 누구나. 근데 어느 날은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아, 조용히 좀 하지, 왜뭐 밥상에서 왜 싸워, 이렇게 보면, 아니 그걸 먹어야지 왜안 먹냐고, 내가 이걸 해줬는데, 사랑 싸움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증명하지 않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교수님이 저만 보면 숨쉴 때마다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수님, 저보다 9살이 많아요.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숨쉴 때마다 사람한테 상처 주는 얘기를 고민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문자가 왔어요. 아니 내가 말을 거칠게 하는 건 그게 아니. 뚝. 그다음에 점점점점점점. 그다음에 뭔데? 막 말이 없어요. 근데 그냥 느껴요. 아, 이 교수님이 믿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친구처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반말하고요. 옆에서 보면, 오, 9살 차이 나는데 저렇게 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아, 도대체 왜 그러냐? 막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 제가 교수님 이러면, 야, 내가 네 교수냐? 파트너, 파트너. 아, 그냥 나네 남동생. 막 이러시거든요. 그거는 어떤 신뢰라든지 마음이 있으니까 굳이 증명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도 변명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증명하려고 들어요. 그냥, 나 사랑해? 나 믿어? 나 좋아해? 나를 도와줄 거야? 계속 이거를 옆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불안증이 있는 거죠. 저번에 어떤 부부가 나왔는데, 여자분이 결혼해서, 아, 여자분이 따라다녀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헬스 트레이너예요. 이 여자분이요, 나는 그러면 이혼할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좀 쉬어야 될거 아니에요?
헬스장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여자 회원한테 웃거나 이러면 자기한테는 안 웃었는데 웃었다고 당장 문자하고 헬스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하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쇼파 가면 쇼파, 방에 가면 방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 얼마나 사랑해 이걸 증명을 하고 숨을 못 쉬죠. 전 당장 이혼해. 야, 너 니네 집에 가. 이럴 것 같아요. 예, 네, 바로 그런 거죠. 그게 그러고 보니까 장자 가미에서 나오는 거지 같은 마음, 걸식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굳이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은 거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뭔가를 계속 바라는 마음이고, 뭔가를 나한테 더 줘, 더 줘, 더 줘. 나는 지금 배고파. 나는 있는 게 없어. 나는 가난해를 사방에 떠보고 다니는 마음이 증명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게으른 마음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이기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제 책에서 벗어나서의 얘기예요. 증명하려고 하는 건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게으른 거죠. 고민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 아래는 마음이 꼭 들어가는데 마음은 나도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앉자마자 1년 만에 만나서 앉자마자 불평불만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시려고 잠깐 공간 그 아슈람 선생님들 시간에 공간을 좀 주무릅니다. 워낙 저 좋아하는 분이라요. 이제 좀 참을 수 있는 기간을 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뒀어요. 그랬더니 아 나는 좀 말을 하고 감정을 좀 풀기 위해서 거기 가서 아슈람에 가서 좀 속도 시원하게 풀고 믿을 구석이 딴 데는 없으니까 거기는 가서 좀 마음의 안정도 찾고 가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오시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말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앞에서 하신 말씀을 까먹은 거예요. 아, 참 어렵다.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고 앞에 한 5초 전에 한 말도 내가 뒤집는 상황이죠. 저를 바보로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이 더떠 있으면 그분 머리도 굉장히 좋은 어르신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우시고요. 많은 분들이 믿고 따르기도 하고요. 근데 감정적으로 되면 바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도 모르고 그리고 말할 때마다 실수가 되고 이런 상태인데 그런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까지 갖겠다 하는 게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어리석죠. 그리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죠.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인데 상대방의 마음까지 내가 갖겠다 하는 게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거기에는 거짓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집착도 들어가고 가래도 들어가고 이기적인 마음도 들어가게 돼요. 증명하려고 할때한 번쯤은 아 내가 조금 인내하면서 기간을 두고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못 믿는다면 믿어줄 수 있게끔 뭔가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러면 가치가 없다면 그냥 여기까지 인연인가 보구나 하고 그냥 거리감을 둘 필요도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사실 욕심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거짓된 문자를 계속 주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당신과 인연이 이어져 있어요.